2023년 7월 6일 목요일 현지 시각 9시 50분 지나고 있고 여기 현지는 네.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 지방의 괴르메에 있는 괴르메 야외 박물관 오픈에어 뮤지엄인데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고 동로마 제국 성상 파괴 운동을 피해서 온 피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주지. 저 위에가 그 유명한 어둠의 교회 다크처치인데 저 올라가서 전방 보고 왔어요. 입장료만 저기만 따로 받아요. 100리라. 사람들 잔뜩 모여서 에스파냐 스페인어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격실마다 다 볼거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씩 사람 없는 곳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사람 없네. 25번 방 먼저 가운데부터 들어가 봅니다. 또 다시 비슷하다. 여기는 아까워. 사람 없는 이유를 알겠구만. 그림이 없으면 다 지워졌네. 여기 주쪽에 프레스코가 있었을 법한데 다 지워지고 없네요. 그래서 따로 조명도 없습니다. 그냥 성상에 놓였을 법한 그런 공간들. 독특한 건 여기 구멍. 이건 동일한 구조의 네. 동일한 구조의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물이 들어왔던 길 같아요. 그렇죠? 나가보겠습니다. 25번 방이었고요. 옆방. 26번 방. 여기도 별다른 유물이나 벽화는 그을려져 있습니다. 불이 났던가? 잔뜩 그을려져 있습니다. 밑에 바닥만 좀 특성들이 돋보이는 방이고요. 밑에다가 뭔가 불을 피웠던지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군데군데 예, 경납시설, 수납시설들 아마 성상을 놓았던 장소. 계단이 그 다음 방하고 연결되는 계단이 독특하게 여기는 그 지하실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의 구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군요. 천정 쪽이 제법 훼손되어 있는데 근데 돌들이라서 무너지지 않는 게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가보죠. 26번 27번 밖에 막 소리 들리고 난리다. 뭐지? 뭔 일이래? 사진 찍는구나. 지금 단체 사진을 좀. 익숙한 남이었죠. 단체 사진 찍는다고 그러고 계셨군요. 네,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빠졌는지 좀 이따가 보고 와서 사진 찍는 부분도 있고요. 사진 다 찍었으니 올라가 봐야죠. 네, 조금 기다려줬다가 네. 좀 올라가고 싶은데 네 되었을까요? 아줌마가 아저씨하고 사진 찍더만은 경관은 좋습니다. 야, 다 됐다. Yes, you're welcome. 이제 뚝뚝 올라가야지. 네. 먼저 하고 Thank you. 여기 또 방이 역시 마찬가지. 따로 프레스코아는 아까 어둠의 교회가 최고였군요. 클라이막스를 저는 다 봤습니다. 일찍. 여기도 근데 구조는 독특한데요. 뭐지 이거? 종교적인 제의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네, 그렇죠. 앞에 이런 부분들 보고 하며 독특합니다. 옆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었군요. 위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프레스코아. 역시 프레스코아. 입구는 프레스코아로. 역시 부조와 함께 프레스코 문양으로 네, 되어 있고요. 26번 방입니다. 네임리스 채플. 이름 없는 네, 예배 공간.
이렇게 문양들 하고요. 고유 문양들입니다. 고유한 문양들. 예, 천장까지 똑같습니다. 반복되고요. 패턴들이요. 아, 어둡다. 여기가 어둠의 교회인데, 느낌상으로는. 너무 어두운데? 왜 불을 하나도 안 켜놨을까? 네. 플래시를 켜면 이런 느낌요? 네. 한번 나가보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